네, 여러분들 안태근을 절대 잊지 맙시다. 안태근이 어떤 놈이냐? 우병우의 최측근이었죠. 그렇죠? 안태근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안태근은 우병우의 최측근이었죠. 안태근이가 노회찬 의원한테 그 건방 떠는 모습은요, 소름 끼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안태근이가 이번에 무죄가 나와요. 그렇죠? 안태근이가 무죄가 나옵니다. 무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불법성은 인정되나 뭐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그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사권자들은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해갖고 그내 잘못을 발설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전출을 보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판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 서지영 검사 사건이 지금 이제 대법에서 지금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됐죠.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게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안태근이 같은 애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제 서지원 검사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저희 스튜디오 오신 분들 서지원 검사 잠깐 보셨죠? 서지원 검사를 얘기를 사실 제가 어제 사실 녹화를 했어요. 저희 어제 개국본 스튜디오에 서지원 검사가 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녹화 떠놓은 게 있어요. 녹화 떠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공개할게요. 조만간 대법 판결이 그러니까 파기환송된 고법 판결이 나오거나 언론이 그리고 안태근이가 이상한 짓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지원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검사면서 검찰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본인이 검사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검찰 그 무서운 조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이 검사야!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런 내용의 저희가 영상을 녹화를 해놨습니다. 어제 저희 개국본에 오셨던 우리 방청객들은 같이 들으면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따로 녹화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서지원 검사님이 아마 2월 달에 외신 기자회견을 한번 해요. 그 전후로 저희가 서지원 검사랑 얘기를 해서, 안태근 사건이 왜 우리 사회에서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되는지, 그 영상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JTBC가 욕먹는 일이 있어요. JTBC가 어떻게 보면 미투가 시작됐죠. 그때 서지원 검사에게 전화해서 손석희 사장이나 JTBC가 정말 공무원인 서지원 검사가 방송 출연하라 그러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사실상 JTBC에 의해서 서지원 검사의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JTBC에 의해서 서지원 검사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검사도 당하는구나. 그렇죠? 검사도 당하는구나. 그런데 JTBC는 안태근이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엇도 논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자기네가 시작했던 서지원 검사의 사건이라면 적어도 언론사라 그러면 그 사건의 결과를 다루고 그 사건이 뭐가 잘되고 잘못됐는지는 비판을 해주고 JTBC가 그거는 사실상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정말 잘못한 거죠. 자기네가 불러다가 최초로 까놓고 안태근이가 무죄가 대법에서 판결이 나왔고 고법으로 파기환송됐는데 그것도 취재하거나 논평조차 하지 않는 JTBC는 과연 그게 언론이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어제 서지원 검사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때 그걸 상상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눈물을 흘리시다가, 검찰이란 조직은 너무 그 무섭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본인이 현직 검사잖아요. 현직 검사잖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검찰은 무섭대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여러분들 안태근을 잊지 맙시다. 응? 적어도 용기 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특히 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요, 피해자를 기억하면 안 돼요.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를 기억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쵸? 우리는 맨날 무슨 사건이 있으면 피해자를 너무 기억해서 결국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은요, 피해자가 결국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아요. 가해자들은 조용히 묻혀요. 안태근 절대 잊지 맙시다. 안태근이 노회찬 의원에게 한 짓, 그리고 서지원 검사,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태도, 우병우 라인의 핵심. 정말 우리가 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딱 따르거나 뒤집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고법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을 여러분들이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법원에서 그 논리가 분명히 뭐, 내가 뭐 법정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위법성은 보이나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라고 하면서 안태근에게 무죄를 줬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검찰 조직이다라고 그 어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은 아직도 술 처먹으면 개예요. 술 처먹으면 걔네들은 아직도 2차 3차 가고, 형님 아직도 세상은 이제는 회식도 낮에 하는 문화고 1차 이상 하는 회사도 없는데, 아직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자기네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응? 안택은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재원 검사의 용기, 그리고 그의 눈물 우리가 닦아줘야 되죠. 그렇죠? 절대 안택은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우병우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택은, 그런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또다시 변호사 개업해갖고 정관 예우 받으면서 또다시 자기가 힘이 있었던, 그런 사회가 만들지 않아야죠. 하여튼, 우리 안택은을 잊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